다들 편한 애장 제주원 뉴스다. 제주 지역의 학원비가 인상될 것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요르기 공고문을 통하여 학원비 조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에 나섰진 했습니다. 학원비 조정은 지난 2018년 소퍼센트 인상 후제 지금 과장 동결되어났습니다. 경원디 요직은 물가 상승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 지회가 6.5%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청도 지난 8월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한 3.25% 인상을 결정하여 내 다음 달부터는 시행을 방침이 된 거랍니다. 다음 달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단해 시험 당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데 냄사. 교육부는 이 추룩한 내용을 도문 2023학년도 수능 대책을 발표하였다. 겨울한 코로나 확진으로 시험 당일 격리를 허여서 하는 수험생들은 빙환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시전합니다. 경호국 수능을 대비하여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험장 방역을 허전한 고등학교 문닫광 수능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는 문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거란 거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서차 공인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요호르기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2007년 첫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후제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2번 차로 안전도시로 인정받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후제 소고 손상 사망자가 감소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진 거랍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11일 시민복지타운에서 국제안전도시 소차 공인 선포 기념식을 열합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소삼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규칙을 시행한 가운데 후속 절차로 소삼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소상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대상을 확대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도문 소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대상이 종전의 당사자광 유족이서 소삼위원회가 친생자 관계로 인정한 당사자 고장 확대된 된 거람사. 도내헌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진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18일 서귀포시 표선의 월동논피밭에서 굴착조사에 들어갔진 했습니다. 이디는 2년 전이 양돈장이 문을 덮으멍 철거 잔해물과 가축 분묘를 불법 매립하였진 하는 의혹이 제기된 뒤를 냅니다. 굴착조사 첫날 철근 콘크리트 곳은 하강 건축 폐기물이 확인되멍 대부분의 의혹이 소실로 드러났진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굴착 작업으로 폐기물 매입량을 파악하고 농장주 등 피의자 두 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털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월정리 모술회광 동부 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 등은 지난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증설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월정리 모술회 등은 하수처리장과 가차운 용천동굴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엄연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래 넘어 위법한 행정행위를 중단을 한거라스다. 허를 처리 용량을 12,000톤에서 24,000톤으로 늘리는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어내 사업자 측은 이를 이유로 주민 12명을 상대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고장 제기한 상태된 셈이다. 옛날 우리 송키 안 사먹어 봤죠게? 어떤 거요? 송키. 송키는 간식이란 뜻 아닌가요? 송키는 반찬이란 뜻 아닌가요? 송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가꾼 채소라든가 아니면 들에 저절로한 참나무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반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송키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푸성기에 해당합니다. 송키라고 하는 것은 푸성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송키값이 말이 아니라 요새 푸성기값이 말이 아니더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논비나 배추도 다 송키에 속해요.
무나 배추도 전부 다 풍산귀에 속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송키랑 야채가 다른 건가요? 송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가꾼 채소라든가 아니면 들에서 저절로 난 나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채라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야채라고 하면 한자 뜻 그대로 들에 난 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가꾸는 채소 따위도 야채라고 하기 때문에 푸성기하고 야채는 넓은 의미에서 거의 같은 의미 영역을 지니고 있는 어휘에 해당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허를 서시 기온이 뚝뚝 떨어지멍 요호르기 한라산 선작지와 닐대에서는 올것을 들엉 채 상고대가 관측되어진 햄사. 상고대는 대기 중에 구름이나 능계 입자가 난가쟁이나 바위 곧든 뒤에 얼어붙는 현상인데양 아적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멍 장관을 연출한 것만 심게. 올것을 상고대 관측 시기는 너무내보다 허를 늦은 거랜 고람신데양 기습적인 추위에 상고대가 관측되멍 고슬단풍을 들기젠 초자든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젠 햄사.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 음식으로 제주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꾸민 제주어 안내서 맛 좋은 제주어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몬타카형 9개의 장으로 논왕 69가지의 음식을 현장에서 녹취한 제주어를 중심으로 허용 제주 음식 이야기를 도맡은 햄사. 특히 지필진들이 직접 촬영한 100여 점의 사진도 혼디 수록되어내 제주어의 말맛은 물론이고 독특한 제주의 문화도 혼디 볼 수 있게 햄사. 제주학연구센터는 너무내에 제주어 입문서인 제주어 길라잡이를 발간하여놨다. 그동안 해상가두리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난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지난 16일 제주 바닷돌에 방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약 70일간의 야생 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목관해 이날 오전 고향인 제주 바닷돌에 되돌아갔쟁 고랐다.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수립된 후제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당에 설치된 해상 가두리로 옮겨전 물개기 사냥 등 현장 적응 훈련을 받아놨다. 삼촌들 들어옵대강. 차 탈 때는 앞이든 뒤에든 몬땅 안전띠 매야 돼 마심.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작년에 안전띠 매는 거 조사하신 뒤 제주도가 전국 꼴등했대 냄수다. 안전띠를 안 맨 사고 나면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은데 냄구에 당초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 아닐까? 안전띠를 꼭 매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걸 마심. 헛공 귀찮게 하지 말고에 매당 보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매하죠 마심. 앞에 타든 뒤에 타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안전띠 매는 거구다. 꼭 잊어버리지 맙세.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으십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 오크다 편한 들러십세.